오늘은 오벌 쉐입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고 사실 기본 쉐입인데요. 라운드와 오벌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손톱 길이가 안 되면 라운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벌은 라운드보다 조금 더 길쭉한 타원형이에요. 근데 그 타원형이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운드와 오벌을 차이를 보시면 오벌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길이감이 있다. 그래서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쉐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벌 쉐입은 길이감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 주셔야 되고요. 프리엣지가 너무 짧다 하시면 오벌은 좀 어려워요. 그냥 라운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운드는 말 그대로 그냥 손톱 모양에 맞춰서 완만하게 그려주는 거 라면 오벌은 이제 조금 길이감이 나오고 타원형으로 조금 더 길쭉해 보이게 할 수 있는 쉐입이에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쉐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쉐입이기도 합니다. 오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제가 항상 클리퍼로 먼저 전반적인 모양을 잡는데 길이 조절은 정면에서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길이 조절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 잘랐다고 치고 옆에서 사이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벌은 사이드를 각을 이게 많이 주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뾰족하지 않게 이 정도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잘라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보다 사이드를 자르니까 얄쌍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로 다듬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쉐입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파일로 모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자 클리퍼로 먼저 각도를 설정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파일로는 다듬기만 해서 완성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먼저 이렇게 사이드만 이렇게 클리퍼로 잘라내서 오벌 쉐입의 기초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일링을 해줄 거예요. 파일링을 할 때 먼저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손톱과 손톱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한번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오벌이니까 웬만하면 계속해서 각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듬어주면 벌써 이쪽은 예쁘게 오벌 모양이 나왔고요. 반대쪽도 들어가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파일을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옆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눕히는 거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눕혀야지 이 아래 부분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눕혀주시고 오벌이니까 각지지 않고 굴려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있는 각을 다 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좌우 대칭이 맞나를 확인할 때는 이쪽에서 보시는 것보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정면에서 보실 때는 이 핑크 바디 부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걸 기준에 두고 보시면은 색칠했을 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편으로 펼쳐서 보셨을 때 대칭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를 칠해놔도 사실 좌우 대칭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오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스러운 오벌 쉐입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쉐입은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이라면 오벌 쉐입은 조금 더 타원형이 되면서 길이감이 있는 쉐입을 잡으실 수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바디가 얄쌍하고 그리고 길어 보이고 싶으시고 여성스러운 네일을 할 때 특히 웨딩 네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쉐입이에요. 하시면 손가락이 길어 보이고 여성스러우면서 이렇게 예쁜 느낌을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오벌 쉐입 한번 길이감이 난 좀 있다 그리고 예쁘게 조금 얄쌍하게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벌 쉐입을 추천합니다. 라운드 쉐입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예쁘게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